제가 주말로 해서 따온 호박을. 무슨 호박이에요 이게? 몰라 무슨 호박인지. 내가 맷돌호박을 심은 것 같은데? 근데 상당히 구수하고 맛있더라고요. 언니가 오늘은 제가 주말농장해서 따온 호박을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. 이것도 물이 많이 나와. 이 호박도요? 응, 가지처럼. 가지도 막 물이 그렇게 나오잖아. 아, 볶아놓으면 물이 많이 나온다고요? 응. 아, 수분 함량이 많거구나. 응. 근데 상당히 구수하더라고요, 이 호박이. 야생에서 자라다 보니까. 단단하죠? 언니, 손 조심하세요. 응, 엄청 단단하다. 이거 손, 칼 잘 들어요? 잘 드는 칼로 하시고. 이거 미끄러워요 언니. 엄청 미끄러워. 미끌미끌해요. 조심하세요 언니. 천천히 천천히. 먹을 게 없어. 그래도 씨가 아직 단단하진 않잖아요 그죠? 먹을 게 없어. 아, 씨는 파내시는 거예요? 파내야 돼. 이거 먹을. 이거 두 개 다 하실 거예요? 다 해도 얼마 안 돼. 아, 씨가 많구나. 아, 이거 늙은 호박 되는 그 호박인가 보다. 그죠? 이게 달아요 언니. 호박이 그래도. 난 동그란 맷돌호박만 생각했는데 이것도 늙은 호박 되는 호박이야. 언니 손 조심하세요 진짜. 응? 미끄러워. 호박이 굉장히 미끌미끌하더라고요. 파파야 같다, 그치? 응. 오랜만에 갔더니 호박이 달려있더라고요. 주말 농장에. 얼른 따와라. 딱딱하지, 언니? 칼 갈아야 되겠다, 그치? 말았지. 여기도 물이 많아. 야생에서 자란 호박이라서 아주 단단해 조직이. 호박이 조직이 단단하다. 그죠? 근데 제가 부침개를 해 먹어봤거든요. 굉장히 구수해요 이 호박이. 야생에서 그냥 힘들게 자라는 호박이어가지고. 늙은 호박으로 언니 채를 썰어가지고 부침개도 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. 베트남 가면 그렇게 안 먹어. 베트남이요? 응. 베트남 사람은 그렇게 안 먹어. 늙은 호박으로요? 응. 부침개를 해 먹는다고요? 부침개도 해 먹고, 반반도 해 먹고, 늙은 호박. 아, 거기 늙은 호박을 먹는구나. 베트남 TV 못 봤어? 네, 안 봤는데. 베트남 TV에 보면은, 늙은 호박 가지고, 아주 먹어. 거기 색깔이 어쩜 이렇게 이쁘지? 열대 과일 같아요. 색깔이 두고 먹구나.
해가지고 호박을 볶다가 아 저번에 그 맛있는 새우젓이구나. 그거 진짜 잘 사셨더라. 아, 새우젓을 넣고 왠지 맛있을 것 같았네 오늘. 신기하고 MSG하고 호박은 그렇게 감자처럼 잘 안 익고 그러진 않죠? 참기름 사신 거예요? 고춧가루는 안 넣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구나. 아, 넣었어? 뭐 넣으신가? 안 넣고 그냥 하실까 오늘은? 다음에 넣고. 여기 마른 새우를 넣을 수도 있어요? 그거는 언제 넣어야 되는 거예요? 이거 볶고 있어요. 같이 넣고 그냥 볶는 거예요? 조금 고춧가루를 좀만 넣을까? 예쁘게? 살짝. 한 숟가락? 안 넣을까? 마늘하고 홍고추? 아, 맞다. 홍고추 있다 그랬지. 어머, 언니. 홍고추 넣으니까 너무 예뻐요. 고춧가루 안 넣어도 되겠다. 얼마 안 넣는 거야. 아. 어머, 진짜 호박이 상당히 예쁘다. 우리 고객님은 호박이 조직이 많다면서요. 아, 우리 고객님은 물이 안 없는데요, 진짜? 이 늙은 호박도 볶아 먹을 수 있나요? 안 볶아 먹는데. 그죠?
애호박만 볶아먹죠 주로. 아, 간은 새우젓만 눈으로 하는 거예요? 간장이나 소금 같은 건 일절 안 넣고? 언니 한번 드셔보세요. 간 있으면. 간이 딱 맞아요? 응. 이것도. 물이 하나도 안 생겼다. 그지? 응. 이것도. 한번 먹어볼까? 고구마 까콩. 고구마 같아요, 언니. 먹어볼게요. 고구마 같아. 고구마 같아. 굉장히 구수하다. 짜지도 않고. 아주 간만 하면은 네. 다른 건 간 안 해도 돼. 아. 훌륭한 반찬이다, 진짜.